여러분, 개근거지, 휴거지, 빌거지, 엘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진짜 충격받았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한 지 좀 된 말이래요.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개근을 하면 개근거지라고 놀림을 받고, 나머지 말들도 아, 진짜 이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입니다. 저 때는 개근상을 받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치. 제가 한국을 뜬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도 당연히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사회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참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도 빈부격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균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절대적인 부자와 극빈층 간의 갭이 더 큰 편이잖아요. 아마 베트남도 돈으로 좀 계층을 나누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통 로컬 식당이나 로컬 카페 이런 곳들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베트남에서의 빈부격차 수준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좀 안 보여드렸던 곳인 베트남 호치민 최대 부촌 중 한 곳을 가서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다닌다는 기분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호치민 이군 파오디엔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동네 분위기가 엄청 조용합니다. 대문 높이 좀 보세요. 진짜 높다. 아니 저택 크기도 진짜 크지 않나요? 담장도 진짜 높고 되게 위험이 있어요. 여기가 베트남, 이제 호치민에서도 베트남 부유층들,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교사들, 재외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를 보고 서울의 대치동 같은 동네다, 한남동 같은 동네다, 뭐 청담동 같은 동네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호치민 내에서는 그런 입지라고 불릴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확실히 월세가 저렘하게는 한 500불 정도 되는 아파트부터 진짜 비싸게는 완전 대저택에 월세로 막 1만 달러까지 하는 곳도 있대요. 진짠가 싶어서 제가 온라인에 매물을 찾아봤더니 월세 1000만 원대까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1000만 원이면 한국인한테도 되게 좀 웬만한 부유층 아니고서는 버거운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인당 GDP가 약 4,000불 정도 되는 나라거든요. 근로자 평균 소득이 약 40만 원대예요. 이전에 1억으로 부자 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이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집이 월세 2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도 막 두세 명이 쉐어를 해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평균 소득 정도를 벌어서는 여기서는 좀 월세가 저렴한 축에 속하는 월 500불 정도 되는 아파트에도 거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부자인 거겠어요. 진짜 빈부격차가 제대로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또 강변에 비싼 좋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요. 밥도 먹고 또 여기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들어가는 것부터가 느낌이 다르죠. 진짜 고급 빌라에, 풀빌라에 놀러 온 듯한 느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호치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에 와서 한적한데, I made a reservation. Yeah. 일반적인 호치민 로컬 식당에서 먹는 거랑은 진짜 넘사벽 가격이거든요. 메뉴가 하나에 막 21만 동, 29만 동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호치민에서 한 끼에 보통 한 3-4천 원이면은 먹을 수 있거든요, 로컬 식당에서는. 그것도 여기가 나름 시티라서 많이 비싼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 가격 갭 차이가 지금 좀 느껴지시죠? 이 커피 가격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85,000 동, 12만 동. 보통은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나 카페 소다 이런 거 한 잔에 4-5만 동이면 먹거든요. 정확히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가 좀 비싼 동네라는 거를 이렇게 메뉴판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뷰는 또 너무 좋죠. One smoked salmon poached eggs, eggs Norwegian. 근데 이게 되게 뷰는 너무 좋은데 덥기는 되게 더워요. 이게 하나에 한 16,000 원 정도 되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런 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호치민 최대의 부촌이라고 해도 로컬에 비해선 비싸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의 물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점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인이나 서양인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베트남 여행을 가면 이제 저렴하게 로컬식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베트남 같은 나라일수록 5성급 호텔 잡고 좀 비싸고 좋은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고급 바 다니고 하는 게 남는 거다. 왜냐하면 좀 웰시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사실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런 서비스랑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누리러 와볼만 하죠. 은퇴 후에 한 두 달 정도 거주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은퇴 후건 은퇴 전이건 왔을 때 같은 비용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누려볼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몇 번 영상으로 말했지만 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보내면 좋겠냐 했을 때 베트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 더 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제 문제점은 의료. 사실 한 두 달 정도 오시는 거라면 내가 또 건강 관리를 또 잘 한 상태에서 오는 거라면 한 두 달은 괜찮지. 지금 이런 뷰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874,800동 한 46,000원 정도 나왔고요. 확실히 여기가 저렴한 동네는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은 강변에서 식사를 했다. 여유롭게. 참고로 이 동네는 호치민 1군에서 차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호치민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트렌디한 동네를 가보고 싶다, 로컬 감성 말고 좀 세련된 느낌 감성 느껴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이 타오디엔 동네에 와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부잣집 느낌. 와, 여기 진짜 부잣집 같다. 와, 여기 살아보고 싶네. 이쁘게 해놨다. 진짜 평수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내 안에 카니발이 있습니다. 아, 멋지다. 멋집니다. 여기가 좀 서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양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그로스리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많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카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다 이제 인프라가 해결이 되니까 이 동네에서 살기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철도 이제 곧 있으면 들어오고 그 땅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이 주변에 국제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국 식당이 오픈했다고 하면 다 2군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 식당 오픈하면 7군에 대부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좀 힙한 식당들이 웬만해서는 2군에 많이 생겨서 7군 거주자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자주 놀러 와야지, 그치? 이 동네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렇게 인도랑 이 차도가 구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거,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가 배수시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지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면은 어떤 거 잘 잠긴대요. 뭐 좀 얼마 안 가서 빠지긴 하는데 좀 그런 인프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배수시설 같은 거는 포르쉐도 보이고 BMW도 보이고 그 뒤로는 또 오토바이 행렬이 외제차와 오토바이가 공존하는 이 공간. 여기도 스쿨이네. 여기도 맞지? 스쿨 이 대문밖 아이들이 보호를 진짜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도 1군이나 7군에 내는 것보다 2군에 낼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내는 건 있어요. 여기는 2군만의 감성이 있다. 어머, 어떡해. 너무 귀여우면서도 불쌍해. 갇혀있어서. 여기가 베트남에서 고급 식료품점으로 되게 포지셔닝을 잘한 그런 프랜차이즈잖아. 수입 제품들 많지. 이 마트는 진짜 베트남 속의 유럽. 일반적인 베트남 마트에서 볼 수 없는 것들. 규모가 엄청 크네요. 망고 가격 봐. 키
키로에 10만 9천 동이야. 보통은 키로에 한 4만 동 정도 하거든요. 2.5배? 비싸긴 하네. 상추 보통 우리가 한 2만 동 막 이렇게 다 먹잖아. 여기서는 3만 2천 동. 올가닉이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가 확실히 부자들을 타겟팅 한 거지. 더 비싸게 그냥 내고 좋은 거를 사 먹는. 근데 베트남 내에서 고급 식료품점으로 포지셔닝을 진짜 잘한 것 같아. 맞아. 여기밖에 없잖아. 너무 시원해서 못 나가겠어요. 구경을 빌미로 올리브 치즈. 에게 제재를 당했습니다. 여기는 거주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 안에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어서 그 레스토랑 이제 이용하러 왔다가 이 빌라도 막 둘러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레스토랑도 문을 닫고 그래서 거주자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세계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이 담벼락으로밖에. 근데 이 안이 진짜로 그런 고급스러운 저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상대적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부자들의 세계와 서민의 세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빌라 컴파운드가 되게 커요. 걸어가도 계속 이 빌라야. 그리고 이 동네가 아까 국제학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바로 앞에도 이 유러피언 인터내셔널 스쿨이 보이는데 여기 말고도 뭐 호치민 국제학교, 미국 국제학교, 독일 국제학교, 영국 국제학교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국제학교 학비에 대해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호치민에서는 한국인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못해도 1년에 최소 1,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웬만한 사정으로는 보내기 힘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여기가 그 사세로 그들만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치? 내가 이런 부유한 이 대저택에 살면서 바로 앞이거든요. 저런 저택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런 국제학교에 보내고 완전 그 사세 동네입니다. 여기도 역시 가격대가 최소 만원 이상에서 한 2만 원대. 여기 서양인이 DJ하고 있어. 뭔가 되게 이국적이다. 베트남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반전인 게 이런 데 오면 다 막 서양 사람만 있을 것 같고 한국인만 있을 것 같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주변에 지금 많거든요. 오, 시원해. 시원해요. 날씨 얼마 만이야? 와, 여기 진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 타오디엔 동네에 많은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베트남의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이 $463, 약 64만 원이거든요. 상위 20%의 평균을 그냥 낸 거. 그냥 평균이 64만 원인데 하위 20%의 7.6배래요. 그럼 역산을 해보면 하위 20%는 한 달 소득이 85,000원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것만 해도 사실은 빈부격차가 큰데 정말 충격적인 게 여기 상위 1% 소득은 공식 집계된 것만 1억 5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아. 근데 이것도 공식 집계니까 또 여기는 사실 소득을 은행으로 안 주고받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위 20%가 64만 원인데 상위 1%는 1억 5천만 원인 거야. 나도 어제 잠깐 뉴스를 찾아봤는데 개도국 특성상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심해지는 그런 속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급팔라졌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확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크게 수혜를 보는 거고. 땡큐. 에피타이저가 거의 만 원대. 그리고 이건 파스타인데 이거 2만 원이에요.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느껴지는 이게 바로 고급 레스토랑 표본 아니야? 근데 또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니까 그 상위 1%만 해도 100만 명이잖아. 그치. 근데 그 100만 명의 소득이 최소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니까 진짜 돈 많은 베트남 사람들 진짜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동네도 돈 많은 베트남인들 다 모여있는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어볼까? 와, 캐비어야. 캐비어가 있어.
진짜 맛있는데? 매워. 진짜 맛있다. 이거 만 원짜리 값을 하네. 참 이게 뭔가 한국에서도 뭐 개근 거지 이런 말이 초등학생들이 말을 할 정도로 빈부격차, 과시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게 진짜 누구는 월급을 4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영어를 하지만 월급이 100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 단순 서빙을 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근데 이 바로 옆 동네는 빌라 월세가 막 500만 원에서 심하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네고 여기서 밥 먹는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 돈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빈부격차가 좀 더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 어떤 베트남 여대생이 한 달에 125만 원인가 쓴다고 SNS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인가? 그게 엄청 사회적 이슈가 됐어.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저 정도를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 정도를 서포트 해주지도 못하는데 좌절스럽다, 불행하다 이런 코멘트들이 막 달리고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SNS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페이스북하고. 이건 뭐 사람의 본능이겠지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씩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아직 베트남 인구 구조를 봤을 때 10대, 20대 층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탄탄하기도 하고요. 좀 더 여기가 그래도 한국보다 솔직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여기도 출산율도 점점 저하되고 있고 SNS를 통해서 누군가는 부를 과시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다 보면 정말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기도 약간 지금은 한국 같은 느낌의 사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 불편한 생각들이 조금은 듭니다. 아무래도 너무 부자 동네를 왔나 봐요. 그래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만약에 저희가 살았으면은 어떤 계층에 속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부자 동네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와서 놀아볼 수 있고 저희가 사는 곳을 베트남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그런 걸 경험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맞아.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 뭐 평창동 사모님들 계시는 그런 곳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언제 밥 먹어보겠어. 그게 다른 것 같아. 갈 수는 있겠지. 돈 써서 갈 수는 있는데 위축돼 있을 것 같아. 뭔가 주눅들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외국인이고 그래도 그랬지. 나름 K-문화를 많이 전파한 한국인이라는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길을 펼 수 있다. 이게 진짜 또 감사하네요. 워낙 국위선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렇게 부자들의 동네에 와서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까 좀 어두운 얘기도 해드린 것 같지만 다 떠나서 한국인들이 타오디엔 놀러 오시면 진짜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여기 진짜 놀러 오면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 베트남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제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베트남 이야기들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